21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 보수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수에서는 해마다 두 문제가 나와요. 하나는 21번처럼 서술형으로 또한 문제는 22번 문제처럼 계산 문제로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오는데 21번은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 또는 해제가 된 경우에는 중개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업공인에게의 고의 과실 없이 그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을 때는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 리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맞지요? 그렇지만 국토 그렇지만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 보수는 이거는 조례가 없고 국토교통부 리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국토교통부 리이 정하는 범위 안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2번 질문 맞습니다. 3번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국 인력의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과다하는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 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합니다. 어~ 사번 지문 중개 보수 지급 시기는 개업 공인회사와 중개 은행의 약정으로 정하되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중개가 완성된 날로 한다 아니죠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즉 잔금 지급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4 번. 그다음오번지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이 분의 일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이 분의 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맞지요 어~ 틀린 건축사 번이었고요 이십번 어~ 와이시의 중개사무소를 든 개업공인회사에의 중개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간에 X주택을 2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X주택을 을이 임차인 병에게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개업공인에서 A가 을 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의 총액은해 놨어요 자요 문제는 두 개까지가 의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와 임대차 두 가지 계약을 체결했는데 두 가지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지요 그럴 때는 매매 보수 임대차 중개 보수 두 가지를 각각 계산해서 받는다는 거 또한 이 경우에 문제는 누구한테 받느냐 을 일방으로부터 받는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을로부터니까 일방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네자 그러면 Y 시의 조례로 정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수율은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습니다자 그러면 매매교환의 경우에 요율이 쭉쭉 나와 있고 임대차의 경우에도 요율이 쭉쭉 정해져 있고 한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 보수와 임대차 보수를 각각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매매금액을 뽑습니다. 자, 22번 문제에서 매매계약의 매매 당사자는 갑과 을이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당사자는 을과 병이기 때문에. 동일한 중개 대상물이라 하더라도 매매 보수, 임대차 보수를 각각 계산해봤죠. 매매 보수는 매매 금액이 2억 원이에요. 그래서 거래 금액 곱하기 요율을 곱합니다. 2억 원은 2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2억 원을 포함한 게 바로 2억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요율은 0.4%라고 줘줬졌어요 0.4. 그럼 2억 곱하기 0.4는 2.48. 80만 원이라는 매매 중개 보수를 갑으로부터도 80만 원을 받고 을로부터도 80만 원을 각각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얼로부터 80만원 매매중개 보수 받을 수 있다. 자그 다음에 임대차에 대한 중개 보수 볼게요. 임대차인 경우 거래금액을 뽑아야 되는데 월차임이 20만원 보증금이 2천만원이에요. 그럼 월차임이 있는 임대차의 거래금액은 월차임2 2만원원하하기1 0그그 다음에 보증금 2 a v e to say 거래금액이 이 a v e to say that I 하0 100 o 100 s 이천만 원 거기다가 보증금 이천만 원을 더하면 사천만 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오천만 원 미만이죠. 그러면 사천만 원을 거래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월차임에다가 이십만 원에다가 칠십을 곱하는 거죠 칠십 그리고 보증금 이천만 원을 더합니다. 그러면 이십만 원 곱하기 칠십 하면 이천십 사천 사백만 원 거기에 보증금은 이천만 원을 더하면은 거래금액은 얼마나 하요 삼천사백만 원 그럼. 어, 임대차 중개 시에 보수 계산 시 거래 금액은 3,400만원이 되고 거기다가 요일을 곱하는데 요일을 봤더니 3,400만원, 5천만원 미만이죠? 5천만원 미만은 요일이 0.5%로 주어졌어요. 그럼 계산하면 17만원이 나와요. 근데 한도액이 조어져는데 한도액이 20만원이죠? 한도액과 산출액이 서로 다를 때는 적은 걸 받아요. 그러니까 17만원을 어, 누구한테 받느냐? 어, 임대인 을로부터도 17만원을 받는 것이고, 임차인 병으로부터도 17만원의 임대차, 임대차 중개 보수 받아요. 이 문제에서는 을로부터 받으시는 문제를 물어봤으니까, 을로부터는 임대차 중개 보수 17만원을 받아요. 그럼 결국, 개혁공인사는, 어, 매매 보수로, 매매 보수로 을로부터 80만원. 그 다음에 임대차 중개 보수로 어, 17만원. 합치니까, 19만 7천원. 씩 97만 원이 되겠죠? 합쳐서 합치니까 총 9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97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예.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23번 문제 볼까요? 교육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1번.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연수 교육 받아야 한다. 아니죠. 실무 수습을 포함하여 실무 교육 받아야 되겠죠. 이번 소속공인중에서는 고용신고일 전 일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 받아야 한다 아니죠? 실무 교육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중개보조은 고용신고일 전 일년 이내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 받아야 한다 아니죠? 직무 교육 받아야 되겠죠. 사번 실무 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인가 사및 소속공인등의사는 실무 교육을 받은 후이 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니죠? 연수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5번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결국 틀린 것은 5번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중개업계 들어오기 전에 받아야 될 교육 중에서 보조원이 되려는 사람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외 나머지는 전부 다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 및 소공은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어, 국토교통부장관 지도이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다는 라거 정리하셨습니다. 답은 5번. 자 24번 문제 봅니다. 보상금 공인중개사법령상의 보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O와 틀린 것 X를 바르게 표시한 것. 기업본 등록관청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없지요? 왜? 보상금 지급은요 공인중개사법령상 무부증 세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했을 때 보상금을 어,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무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즉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양도한 자 또는 양수 받는자를 등록관청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면 등록관청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무부증 아니죠? 신고 고발하여도 보상금 지급할 수 없습니다. 어, 이리 한번 보상금은 한건당 백만 원으로 한다 아니죠? 한건당 오십만 원으로 합니다. 지금 포상금은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들렸죠?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리번등록권중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맞죠? 그러면 결국, 기억, 니언, 티그세 가지는 틀렸고, 리얼번은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25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그다음에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서 설립한다. 다 맞는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뭐를 받아 인가를 받아라고 해죠. 인가. 틀린 것답 1번이죠. 네 그래서 민법상 민법에서는 관할청의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은 인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법이 민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특별법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규정된 내용은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고 공인중개사법에 저,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민법상 사단법인은 허가지만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산에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된 겸으로서 성립합니다. 정답은 틀린 거 1번이죠. 2번,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둘수 있죠. 맞습니다. 또한,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군, 구에는 지회를 둘수 있습니다. 이때 지회죠. 시라는 것은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와 군, 구에는 지회를 또한 둘수 있습니다. 어, 예, 그 질문이고요. 3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하는 구분에서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겠죠. 맞고, 4번, 협회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협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반드시둬야 되죠. 예, 운영위원회 에 둔다는 건 반드시둬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협회다가 맞습니다. 5번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할 수가 있죠. 그런 질문이죠. 결국 틀린 것은 1번입니다. 26번 볼까요 공인중개사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즉 의뢰를 말하는 것이고요. 및 공제 가입자, 개공을 말하는 거죠. 역시 피해자인 의뢰인 및 공제 가입자인 개업, 공인, 회사 등의 권역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잘해봐라, 잘해봐라 그거였죠. 그럼 1번 공제사업의 중단 조치 이거는 잘해봐라가 아니죠. 틀린 거 정답 1번 나습니다 그래서 공제사업의 궁단, 중단 조치라든가 공제사업의 양도 조치는 잘해바라라는 개선조치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잘해봐라 잘해바라니까 해당되지만 1번 공제섭의 중단조치 또는 공제섭의 양도조치는 잘해바라라는 조치가 아닙니다. 정답 1번이에요. 자, 27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에 다 틀린 것은 1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맞죠. 청문은 취소 처분하고자 할때 청문을 실시해야 되고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처분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소 처분이라 하더라도 취소 처분의 대상자가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취소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자 2번 법인인 개혁 공인회사에 대해서는 법인 또는. 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가 있죠. 맞죠. 3번 업무 정지 처분은 업무 정지를 할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 때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행정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규정은 업무 정지만 규정됐다 그랬죠.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등록지소 자격지소 지정지소 자격정지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음, 4번 지문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때는 개업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지를 승계하죠 맞죠 5번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폐업일로부터 폐업신고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야 된다 아니죠 폐업신고일부터가 아니라 그 업무정지처분일부터 1년간 어 폐업신고 다시 등록한 개업공인 회사에게 승계됩니다. 그래서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처분의 효과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인 회사에게 승계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28번 문제 공인중개사법 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뭐 외우고 있죠. 사부가 결혼했다, 이양이 서갔다고 두번 엎어지고 지랄 들었다, 사부결 이양속 두번 엎지. 이게 머릿속에 싹 와야 돼요. 여러분 연락 왔을 때는 두 문자로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 사부결 이양속 두번 없지 딱 써놓고 어 거기가 아닌 거를 찾아봐야 됩니다. 1번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으면 사부결에서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으면 등록 취소된 사유에 맞죠. 근데 2번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의하여 한번 업무정지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플러스 1은 가중처분 없다 그랬죠. 이건 그냥 업무정지 처분만 할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할 수 없죠. 그렇지만 최근 1년 이내에 번 이상 업무정지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 당대행 했을 때는 이때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틀린 건답2번 나왔죠. 3번 다른 개업공인등기사의 소속공인등기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등기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이게 바로 이중소속이죠. 그래서 사부결 이양속에서 속 이중소속을 했다면 개업공인등기사의 등록 반드시 취소해야 되죠 4번 자격정지 처분받은 소속공인등기사를 알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준 경우를 수행하겠다. 이거 등록을 취소 되는 사유 4부결 이양속두번 업지에서 지, 지. 자격정지기간 중인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중결문을 수행하게 한 경우죠. 예. 자, 5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결문을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부결 이양속에서양 양도에 해당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9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럼 자격 취소요, 외야죠 자격 취소해야 되는 사유. 부양지역. 부양지역. 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으면 자격 취소해야 된다. 양. 성명이나 자격증을 양도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역. 어 부양, 부양지 부양지에서 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기 업무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을 하였으면 자격지 있어야 된다 역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 역 징역형 선고받으면 자격지 있 된다 맞죠 예. 2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른 어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어, 소,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럼 자격정지사유 해당되는지 외워져 있어야죠. 자격정지사유 속인건지 확인하고 확인하여 거짓거래금지. 속 이중소속한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할 수 있죠. 인,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할 수 있죠. 확인, 허거 확인. 즉,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설명할 때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또한 당해 중개인이 했을 때 확인 설명서 서명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자격 정지할 수 있죠. 거짓 거래, 거래계약서를 거짓 작성, 둘이상 작성한 경우와, 또한 당해 중개인이 거래계약서 서명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자격 정지할 수 있죠. 금지 금지에 해당되는 행위 했을 때 자격 정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속인 건지 확인하고 확인하여 거짓 거래에서 거짓 거래. 두 이상의 거래 계약서 작성한 경우. 여기 해당되죠? 자격증 자식이다. 맞죠? 3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 칠린에 반납해야 되죠? 맞으죠. 근데 자격정지 처분 받았을 때는 자격증 반납하지 않습니다. 네. 4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세에 통보해야 된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물론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시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시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틀립니다. 이런 규정 없어요. 정답 4번. 5번 시도자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지 기준기간의 2분의 1 범위 면에서 그 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중하여 처벌하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죠. 예. 자 오른 지문이고요. 틀린 거 4번이었네요. 30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는 암기하고 있어야지만 맞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여 6가지 무부증직상투 무 무등록중개업을 한자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증직상투에서 증증 증. 금쟁이에서 증 양도할순 금지증서를 중개하거나 증서에 매매업을 한자, 즉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자, 쌍 거래당사자, 쌍방 대리한자, 그 어, 다음에 투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등 탈세 투기를 조작한자 어, 해당되는 거 맞죠? 이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하게 한 개혁공인 등에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도 맞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사요이 양이 속아서 사투버려 정비사 사급 떴다. 이 양이 속아서 사투버려 정비사 사급 떴다. 이, 이 이중 등록. 그다음 에양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되거나 양수받은 자 또는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양수받은 자속 이중 소속한 자. 그 다음에 사투버려 이 양이 속아서 이 양이 이양 속해서 이양 했고 속 이중소속한 자그 다음에 사투버려 사는 사투는 사무소를 둘 이상 설치 또는 임시설문 설치 그 다음에 정비사에서 정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공개 잘못했을 때그 다음에 비는 비밀을 누설했을때그 다음에 사는 공인중개사를 사칭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사칭했을 때그 다음에 네 가지 금쟁이 네, 사금은 어, 네 가지 금쟁이 어, 바로 이제 거수매문 즉 메모 수거라고 해도 되요 메모 수거 중개 대상물의 매매업을 한금쟁이 그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해 봤거나 그에게 명의를 이용케 한 경우 그다음에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금품 받은 경우 거짓된 언행한 경우 이게 머릿속에 싹 와야 돼요. 네. 지금 지금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네. 2번 맞고요. 3번 개업 공인회사가 5개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 대상이다. 아니죠. 이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개업 공인회사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설 연수 요거죠. 설 연수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설명할 때 근거 자리를 제시하지 않은 개업 공인회사설고 그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그다음에 연수 실무 교육이나 연수, 2년마다 연수 교육 받고 이전마다 연수 교육받지 않은 개업 공인회사그 500만원 이하 과태료. 이거는 100만 원 이하가 드려요. 100만 원 이하가 드려요. 100만 원 이하가 드려요. 이복의 문패 반납 여기서 이복의 문패 반해서 납 바로 <laughs> 어이 사무소 이전후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드려요. 포. 중개 완성 시 보증 설정 사실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을 교부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개 사무소에 등록증 등 게시할 서류 게시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어문 법적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오개고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했거나 이런 경우죠. 그다음에 폐, 폐업, 취업 신고 미디 하자는 경우 반납, 등록증, 자격증 반납 하자는 경우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뭐 이런 문제는 그냥 뭐 암기가 되어 있으면 답을 맞추는 거고 암기가 안 되면은 뭐 아무리 시간을 줘도 어, 답을 풀지 못하니까. 유지 못한 분들은 이런 문제 풀라고 하지 말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네. 정답은 3번이고 4번 문제 입니다 30번에서 4번지 문. 소속 공인중개사가 입법 위반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벌칙을 가할 수가 없다. 그렇죠. 뭐 양벌규정에서는 요 개혁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이나 사원임원이 중기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때는 그 행위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이들을 고용한 개혁공인중개사는 해당조의 규정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개혁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혁공인중개사는 벌칙을 가하지 않는다 했었죠. 네, 맞는 지문이죠. 어 그다음에 이제 5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선 벌할 수가 없죠. 맞죠? 결국 틀린것은 3번이죠. 자 30번까지가 이제 공인중개사법령이고요. 보통 공인중개사법령에서 30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보통 4문제 네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31번부터가 이제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2 법은 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지도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을 하죠, 맞죠? 네. 이번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이게 바로. 어 택지 분양권이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분양계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택지 분양에 대한 택지 분양권에 대한 분양계약 또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우리는 공급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고해야죠, 맞죠? 언제 계약 체결을로부터 60일 내 신고 관청인 부동산 등 소재지 시공구청장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맞죠? <laughs> 3번. 개업 공인회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회사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개업 공인회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는 개업 공인회사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 4번 접은 신고를 받은 신고 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 줘야 되겠죠. 맞죠? 5번 부동 어,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매수인은 신고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1호에 따른 거미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맞죠? 틀린 것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2번 문제 해볼까요? 네. 3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즉 국가 등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등 거래 당사자 중에서도 국가 등 일방이 신고해야 됩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서 국가 등이 거래 당사자인 경우에는 국가 등만 신고 의무가 있고 일반 국민은 신고 의무가 없다고 했었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2번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말은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거래 당사자 의무를 받은 사람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지만 신고서 제출을 대리는 방문 제출만 가능하고 전자 문서 제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3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한 후. 다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해제 등이라고 하는데 해제 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혁 공인 회사는 부동산 거래가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하여 신고관청에 이를 제출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는 것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한 이후. 해제가 됐을 때 해제 등 신고할 수 있고 변경됐을 때는 변경 신고할 수 있으며 잘못 신고했을 때는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는 것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한 이후에 정정 신청 변경 신고 또는 어그 밖에 어 변경 신고 그래서 해제 신고 변경 신고 정정 신청을 좀더할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질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에 가해 그 밖에 부동산 가격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거래 가격의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겠죠. 맞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가격의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시군구청장은 이 검증 체계에 따라 신고 내용을 검증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질문 봅니다.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되죠. 그래지만 세무서장은 국세 부과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한 거죠. 오른 지문입니다. 결국 틀린 면서 아까 1번. 자, 33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의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증여 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죠. 맞습니다. 이 신고를 무슨 신고? 취득 신고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2번 외국인 등이 경매 등 계약 외, 외원인으로 대한민국에 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때는 취득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계약 체결로부터 60일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외국인 등이 매매계약 공급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 증여계약 공급계약 어, 증여계약 증여계약 어, 증여계약 어, 또는 교환계약 이때는 외국인 등은 계약 체결로부터 60일에 취득 신고해야 되고 외국인 등은 계약이 아닌 이유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득신고를 또하 해야 되는 거예요. 60일이 아니라 2번 지면은 6개월 이내 취득신고해야 된다고 라 해야 되겠죠. 틀린 거답 2번입니다. 3번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죠. 맞습니다. 이 신고를 계속 보유신고라고 합니다. 그른 외국인 등이 대,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 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존지역에 도진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허가 안 받아도 되고요. 그냥 계약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토지 중에서도 군문 생야 구역이나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면은 취득하기 전에 먼저 허가부터 받아야 돼일 취득 허가라고 하죠. 군문 생야란 군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문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생 생태경관 보전 지역 내 토지. 야, 야, 생 생물 특별 보호 구역 내 토지를 누가 취득하고 자할 때 외국인이 취득하고 자할 때는 취득하기 전에 먼저 어 취득 허가부터 받아야 된다. 취득 허가 받고 계약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매매 계약하고서 별도로 6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해야 되겠죠. 옳은 네. 문입니다 5번 우위 사의 경우 취득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한정은 15일 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겠죠. 맞죠. 결국 틀린 것은 2번 34번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입니다. 3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거래 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지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이를 허가구역으로 하는데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맞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자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5년 범위 안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년 지정할 수도 있고 3년, 5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사전에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3번 질문.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시도 지사를 거쳐 시군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되겠죠. 맞죠? 그럼 시군 구청장은 통지받은 상황을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그다음에 또한 질리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도 해야 되겠죠. 예. 자, 4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의 개항 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 계획 및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니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겠죠? 네, 정답은 4번. 5번 허가건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이게 바로 15일이에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그리고 35번부터가 중개실무 파트인데요.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법령에서 30문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4문제, 중개실무에서 6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시험 수준에 따라서 실제시험 출제경향에 따라서 문제를 냈습니다. 35번 볼게요. 중개대상물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틀린 것은 1번.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지목, 면적. 이거 물적상이죠. 이 물적상에 관한 상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죠. 맞죠? 네. 예. 2번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 토지등기상 증명서에 기재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등기상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맞죠. 물적 사항은 대장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는 등기상 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옳은 지문이죠? 3번 토지대장과 토지등기상 증명서에 기재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되죠. 맞죠. 소재지 집원 면적은 대장 기준이에요. 맞고요. 4번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해당 관청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5번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해당 토지 이용객 확인서를 통하여 조사 확인해야 된다? 아니죠? 는 시군 조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의 상한 및 용적률의 상한은 해당되는 토지 소재지 시군 조례를 통하여 조사 확인해야 됩니다. 틀린 것답 5번이죠. 자, 36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설묘지 또는 분묘와 관련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하냅니다. 틀린 것을 찾아보세요. 1번 봅니다. 개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닙니다.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설치한 후 30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묘지가 아닌 다른 사설묘지인 가정묘지나 종중 문중묘지나 법인 묘지를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하기 전에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묘지는 설치한 후 30일 내 신고해야 되고 개인 묘지를 뺀 나머지 나머지 사설 묘지는 전부 설치하기 전에 미리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는 거 구분해서 외워 두세요. 정답 1번이었습니다. 2번 가정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 허가 받아야 한다. 맞죠?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장사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데,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 그분묘의설치기간 제한을 받는다 맞죠? 몇 년으로 30년. 연고자가 연장 시작하면 1회 안하여 30년 연장할 수 있죠. 네. 이렇게 30년으로 제한받고 연고자가 연장신청하면 30년이 추가돼고총 60년까지 존속할 수 있도록 존속기간 제한 받습니다. 또한 최종적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여 화장 납고를 해야 됩니다. 자, 3번 맞고요. 그다음에 4번 분묘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를 지급할 필요가 없죠, 맞죠? 오번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즉 분묘기지권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즉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즉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 표시하는 것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분묘기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지요 분묘기지권 포기 의사 표시를 하는 순간 분묘기지권은 소멸합니다. 그 후에 점유를 계속 와서 하고 제사 지냈다 하더라도 포기 의사 표시가 있는 순간 분묘기지권을 소멸하는 것이 죠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일 번이죠. 자 37번 문제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소유의 x 도지를 을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양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 을이 소액임차인인 경우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가액, 가려울 것,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됩니까? 아니죠.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주택이건 상가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환가금액의 2분의 1배 까지만 인정됩니다. 네.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되었더라도 X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어른 대항력 잃는다 아니 잃지 않습니다. 왜 등기가 돼 있으니까 대항력과 우선매각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다 이사하더라도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매각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삼번 임천을이 대학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를 요한다 아니죠 대학력을 취득하려면 대학요건을 요합니다 대학요건이라는 것은 주택의 인도와 전신고입니다 물론 전신고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학력과 확정일자를 요하는 것은 어떤 걸때 요할까요 경락된 대금에서 후순위 거래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학력과 확정일자까지 요하고 그냥 단순히 대학력만 취득하려면 대학요건만 요합니다. 그다음에 4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X주택을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격리된 다음에 을이 주민들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양수인 병의 임차보증금 반환 체불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죠? 물론 임차인이 다른 데로 다 이사했으면은. 제3자에 대해서 자기는 임차인이다라는 것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상실됐죠 그렇지만 이 주택을 양수 받은 병은 주택 소유자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도 승계받고 보증금 반환해야 될 의무도 그대로 병이 승계했기 때문에 설령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상실됐지만 보증금은 지금 양수인 병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 병의 보증금 반환 제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5번 임차인 을이 경매를 통해 X에게 소유권을 취득하면 어, 임대인과 가 임차인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온 원칙적으로 종료하죠. 왜?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권자가 소유권까지 취득했으니까 임차 관계는 소멸하는 것이죠.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8번 문제 볼까요? 개업공인중 38번 문제입니다. 개업공인중에서 가베 중개로 2016년 5월 1일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법법의 내용을 설명한 것 중에서 옳은 것은 기업 번 상가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는 상가 건물을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300만 원 임차한 경우 상가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차법법이 전면적으로 다 적용되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하면은 다 적용되죠. 자, 이 경우는 보증금이 2억 원. 월차임이 300만 원이면 월차임 300만 원 곱하기 100하면 3억 원. 거기다 보증금 2억 더하면 5억 원이에요. 그러면 서울에서 적용되는 금액은 4억 원 이하인데 5억 원이니까 상가 임대차법이 원칙적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초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가 건물 임대차법법의 규정내 다섯 가지 규정은 적용한다 그랬죠. 다섯 가지 규정을 외우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초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항력권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라는 거, 대항력 규정 적용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초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가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전까지 사이에 상가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계약갱신 요구 규정도 초과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죠그게두 번째요. 세 번째는 초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일까지 사이에 지금 현재 상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못 받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라 규정도 초과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죠. 그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어, 상가 임차인의 3기의 차임을 지금 현재 연체하고 있다면, 어, 연체 차임액이3기 지금 현재 달하고 있다면, 상가 임대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랬죠. 이네 가지 규정.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규정이 바로 표준 서식인데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그 표준 권리금 계약서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표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서식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요 다섯 가지 규정은 환산 보증 금액이 적용 금액 이하이건 또는 초과되는 경우에는 이 다섯 가지 규정은 다 적용된다 했었죠. 예, 그래서 일번 맞습니다. 이번 임차인이 수도권중 과밀 억제권역 소재 상가물을 수도권중 과밀 억제권역은 환산 보증 금액이 삼억 원 이하이지만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같이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이억 월차임 오천만 원, 아, 보증금 이억 오천만 원 월차임 백만 원으로 임차인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구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죠. 야 자,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이면 삼억 원 이하면 다 적용되는데 보증금 이억 오천만 원이고 월차임이 백만 원이면 이거는 삼억 오천만 원으로 상가임대계약한 차 거죠. 하더라도 초과되는 경우에도 다섯 가지 규정은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엄마는 들렸고. 뒤급번 임차인이 강원도 원주시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6억 원으로 임차했어요. 그리고 임대는 계약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이거 임대는 방해하면 안 되죠. 맞죠. 이거는 초과되는 경우가 하더라도 다섯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번 임차인이 인천광시 광학원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2억 원으로 임차한 경우 대학력과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동 건물의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 그밖에 채권자보다 보증물을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가 있다 없어요 왜 인천광시라 하더라도 강화권은 기타적이죠 기타적은 1억 8천만 원 이하에지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보증금 2억 원이니까 1억 8천만 원 초과 되죠 1억 8천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까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섯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에서 변제받을 권리는 없다 이거예요 그다음 이제 음 마지막 미음번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임대인이 방해하여 손해를 발생한 경우 그 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아니죠. 1년이 아니라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을 한다 해죠. 1년이 아니라 3년이죠. 결국 옳은 것은 기억번과 디귿번 두 개죠. 정답은 3번밖에 없네요. 답은 3번. 자, 39번 문제 볼까요? 개업공인회사가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의 경매권에서 설명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다. 이때 등기는 것은 경매 등기를 말합니다. 경매 등기된 데 효력이 생긴다. 맞죠. 압류에 대한 효력이라는 것은 압류 효력이라는 것은 부동산 소유자의 처분권이 제한되는 것을 압류 효력이라고 해요.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가 들어온 사실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 등기가 되면 그 순간 압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경매를 취하면은 압류 효력도 소멸되고. 경매가 끝나도 압류 효력은 소멸됩니다. 오른 집은이죠. 이번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 경매, 기입찰 또는 기간입찰 이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집행 법원이 정한 매각 방법에 따릅니다. 맞죠? 세 중에 하나를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맞습니다. 삼번첫 매각일은 매각 공고 십사 일 이후에 해야 합니다. 맞죠? 오늘 공경매 하겠다, 내일 공경매 하겠다, 오늘 공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경매하겠습니다라고 공고했으면 공고 날로부터 최소도 14일 이후에 첫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첫 매각 기일은 매각 공고 14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맞죠? 세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증 낙찰자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증 낙찰자는 그 기일에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틀렸죠? 그렇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기이 아니나 기한이죠, 기한.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렸는데 맞게되면 4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기한 내에 그 기한 내에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매각 허가 결정에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 증거를 공탁해야 죠 맞죠? 주할 것은 입찰에 참가한 사람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입찰 보증금으로 제공을 해야 되고 매각에 대한 항고할 때는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틀린 것은 아까 4번밖에 없죠. 자, 마지막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 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매수 신청 대리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회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맞죠? 2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인회사는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경매된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관련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야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련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틀린 거답 2번이고요.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맞죠?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존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 공인회사는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죠 맞죠 이거 금쟁입니다 맞고요. 5번 개업 공인회계사는 매수 신청 대리관하여 위민으로부터 이 예결서 정한 수수료표 수수료표를 갖다가 보수표라고도 합니다. 보수표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수료 즉 보수를 받는다. 맞죠? 참고적으로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없었지만 새로 신설됐다 그랬죠. 그래서 보수 지급 시기는 위민과 개업 공인회계사의 약정으로 정하되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 일로 한다 했었죠. 그래서 보수 지급 시기는. 어, 뭐 이거 해설에 없어요. 어, 이거 별도로 알아두라는 거예요. 어, 매수정 대리 업무된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으로 정하되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 일로 한다. 매각대금 지급 기한 일로 한다. 이거 신설됐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40번에 틀린 것은 2번인데요. 특히, 1번과 2번을 잘 주의하세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방법원장한테 매수신청 대리 등록하는 것이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경매 관련된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경매 실무교육 받는다는 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회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봤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테지만 그리고 실수로 틀린 거지 내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었다. 아유, 조금만 실수했으면, 조금만 찬찬히 봤으면, 조금만 공부 더 잘했으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어, 침착하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 가지세요. 많이도 말고 조금만 하시면은 합격합니다. 예, 뭐 60점이면 합격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60점 맞으면 되고 좀 여유 있게 한 70점 맞으면 넘치잖아요. 그래서 뭐 공법에서 60점 맞추고 등기세법에서 60점 맞추고 중개사법에서 70점 맞히면 아 어, 60점 평균도 훨씬 넘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안전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가셨습니다.